안녕하세요. 돌쇠 꿈입니다. 오늘은 여름도 됐고 해서 시원한 라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요 라면 사리에다가 콩국물을 같이 넣어서 콩라면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어떤 라면? 콩라면. 자,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면을 먼저 삶아야 되기 때문에 물은 적당하게 넣고 이 라면 사리가 되게 좋아요. 우뚝에서 나왔는데 각종 전골 뭐 찌개용이라고 해가지고 뭐잘 보시면 찌개류의 국물과 잘 어울려 음식의 맛을 한층 더 좋게 해줍니다. 요 콩국물은 일반 시장에서 마트에서 파는 그런 콩국물이에요. 라면은 특별한 레시피 같은 게 없어요. 정말 어린아이도 만들 수 있는? 그냥 이렇게 면만 불리면 되니까. 대신에 면을 충분히 익혀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씻어온 면을 이렇게 그릇에 넣고 요 콩국물을 취향에 맞게 부어주시면 됩니다. 국물 진한 거 봐라. 차가운 걸더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다 이제 가거름 딱 넣어가지고 하시면 되게 맛있을 것 같네요. 이렇게. 쫄깃쫄깃해 보이죠? 일반 국수보다는 저는 라면을 추천드려요.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. 일반 콩국수는 아무나 먹잖아요. 콩라면은 아마 먹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국물부터. 고소하네.
여기다 간을 하실 때는 뭐 소금 간 하셔도 되고 설탕 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 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지금 그냥 이대로 딱 고소한 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정말 시원하게 한 끼를 해치웠네요.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콩라면을 만들고 싶다면 저처럼 마트에서 파는 콩국물을 하나 사셔가지고 일반 라면 면만 써가지고 하시면은 정말 맛있는 콩라면을 만들어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